스웨덴 룬드에 살고 있는 데비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좀 급하게 한국에 돌아가게 됐어요. 아직 학기가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한 달 정도의 코스는, 마지막 코스는 이제 한국에 가서 온라인으로 계속 수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건 그래도 한국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좀 나 그래도 스웨덴에 갔다 왔다라는 거를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스웨덴 식품? 기념품 같은 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건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제가 먹고 있는 원두 소개해드릴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스웨덴 커피 중에 가장 무난하게 먹었던 거예요. 이것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제품을 골라봤어요. 스웨덴 디저트 중에 비스크비라는 쿨릿 같은 그런 디저트인데 제가 이번에 스웨덴 와서는 사실 비스크비를 사 먹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으로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비스크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름은 델리카토 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델리카토가 이 브랜드 명이고요. 델리카토 볼이 아니라 사실은 좀 쇼콜라 볼에 가깝습니다. 얘도 한국에 가져가기 정말 편하게 돼 있죠. 똑같이. 뭔가 이렇게 같이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애기들한테 선물을 스낵 종류를 하고 싶을 때 라고 요거를 사봤어요. 그냥 알파벳이 들어있는 건데 좀 특이하게 스웨덴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O도 있고요. L도 있고 그래서 스웨덴어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애기들용 스낵이거든요. 이걸 또 애기들에게는 선물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사실 마트에 파는 쿠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마라부 쿠키인데요. 마라부가 초콜릿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라부에서 나온 초콜릿이 가미된 쿠키, 초콜릿 쿠키가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 물론 비쌉니다. 얘를 사봤어요. 오레오 신제품인데요. 이건 제가 교환학생 때 만났던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도 이 마라부 쿠키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 마라부 쿠키 오레오 버전은 최근에 나온 신상품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먹어보질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뭔가 반갑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제품이니까 더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에게 좀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뭔가 마라부 광고 같은데 제가 마라부 광고가 아니고요. 워낙에 스웨덴의 대표적인 초콜릿 브랜드라서 많이들 이게 수베니어로 사가시는 것 같아요. 마라부 이것도 오레오 버전이고요. 그런데 오레오 버전 중에서 좀 특이하게 그냥 초콜릿에 오레오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레오가 박혀있는? 그래서 먹었을 때 굉장히 또 다른 오레오 초콜릿 느낌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초콜릿이에요. 켁스입니다. 이것도 스웨덴의 굉장히 대표적인 초콜릿이죠. 이건 약간 크런치한 느낌의 초콜릿이에요. 그냥 여러 개, 조그만 버전이 여러 개 들어있는 이 봉지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킥스 맛있어요. 다음으로는 얘를 구매를 해봤어요. 잼인데요. 배, 석류, 그리고 칼바도스를 같이 섞어서 만든 마말레이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말레이드 잼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것도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가격이 그렇게 싼 편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그 와인 안주 같은 걸 파는 코너에 있었거든요. 가격은 조금 하지만 크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좀 크기가 작아도 되지만 퀄리티가 있는 선물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런 거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배의 맛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론으로 샀는데 이거 말고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다른 맛들이. 그래서 원하시는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룬드에 사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은 기념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꿀인데요. 룬드 지역이 은근히 꿀로 유명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양봉하는 곳도 좀 이렇게 나가면 있고, 그래서 원래는 뭐 지역 축제 같은 거 할 때 꿀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스콘에 꿀을 한번 선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테이프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스웨덴 쿠키, 스웨덴 색깔을 써서 굉장히 스웨덴에서 왔구나, 누가 봐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꿀도 룬드에 있는 티후셋 야바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티후셋 야바에서 파는 차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이 티후셋 야바의 틴 케이스가 정말 정말 예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걸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이 안에 이미 이제 차가 들어있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이거는 크기와 색상이 조금 다른 건데요. 근데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제로 이 티를 파는 이 가게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정말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틴 케이스도 저는 선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티도 선물을 하고 싶었고, 심지어 이렇게 예쁜 리본 장식까지 되어 있어서 선물용으로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